개인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기가 애매하죠. 성동구에서는 모든 구민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어 언제든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요. 해마다 보상 지급 건수와 액수가 늘고 있어 이 제도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성동구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된 상태입니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성동구가 1억여 원의 보험료를 부담해 구민 단체 보험에 가입해둔 겁니다. 이런 자전거 보험이 톡톡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51명이 자전거 사고를 당해 보상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2배에 가까운 91명, 올해 전망기에는 133명이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20년 현재까지 매년 사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보장받는 구민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반드시 자전거 보험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성동구 구민 자전거 보험은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경우 사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성동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면 보상 처리 과정이 이뤄집니다.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탐으로써 자전거 이용이 점점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는 청계천과 중랑천이 흐르는 수변 도시입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고요. 마음 놓고 타셔도 됩니다. 보험 들어 있어서 만약에 다치거나 이랬을 때 병원에 안심하고 갈 수 있게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자전거 많이 타십시오. 서울 자치구 가운데 구민 자전거 보험이 되는 곳은 강북 지역에서는 성동구를 비롯해 노원구와 서대문구, 강북구가 전부. 구민 자전거 보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자치구로의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